신통이 자제한 80보살만 되어도 뭐 세계를 다 울리고 다 다니죠. 부처님이 되면 말할 것도 없고요. 80보살은 이 손바닥에 모든 세계를 갖다 놓아가지고 손바닥으로 들고 갈 수도 있고, 세계를 손바닥에서 저리 공같이 던져 멀리 수천만리 밖에다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중생들이 하나도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그러지 않게 한다 그래요. 지구를 이렇게 돌리듯이 지구이 우리가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돌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후에 불찰 이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항출현 항출현 제청보광명이라. 제청보광명을 항상 출현하는 세계죠. 지극히 굳고 굳어서 가히 파괴할 수 없는 금강 다이아몬드 금강 자음으로서 한계가 되어 있고, 한계란 둘레입니다. 사실은 둘레가 되었다는 그 말이요. 그리고 가지가지 수승하고 특이한 꽃바다에 의지해서 머물러가 그 모양이 반달같이 생겨서 사람이 예쁜 사람은 반달이니 온달이니 그렇죠. 반달과 같이 생겨서 여러가지 모든 하늘 보배 휴장의 구름으로서 그 위를 덮어서 십일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싸 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무량 공덕법이시며, 이후에 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명조요 세계라. 보강의 창엄으로서 한계가 되었고, 화선 꽃이 이렇게 돌아있는 어머냥과 같은 향수의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모양이 꽃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서 가지가지 오스구름으로 그 위를 덮어서 십이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초석범, 석범은 재석과 범천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부처님이시라. 세상에서 석범이 최고 아니오? 욕계천에는 석이고 색계천에는 번이고, 그래서 천인 가운데 천인을 지배하는 천주가 제석범천이요. 그분들이 다 부처님의 제자 아닙니까? 부처님을 봤더나.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이 세계에 이르러서 이름은 사바세계를 이제 나왔네. 이제 우리 사는 사바세계 이제 나왔어. 이제 12불찰에 이제 아까 11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쌌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뭐요? 13불찰인가? 아까 12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쌌고 여기는 13불찰. 그래서 사바세계가 화장세계 중에 13층에 있어요. 아파트 한 20층 아파트 중에 13층 그 거기에 해당되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우리 지금 사는 세계 13층 화장세계 아파트 속에 있어요. 금강 장엄으로서 한계가 되었고, 가지가지 빛깔 풍요로 가진 바 연화망, 최단 연화망. 여기는 공기 바로 풍륜에 의지해서 사바세계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거죠. 원양은 허공과 같아서 널리 원만한 천궁전 장엄 허공의 구름으로서 그 위에 덮어가지고 13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있고, 그 부처님은 곧 비로자나 열애세존이시라고. 여기는 또 특히 열애세존이라고 달리 말하면 서가열애 되나? 서가열애가 바로 비로자나 열애세존이시라. 여자는 더 조금 표신하게 열애세존이라고까지 했죠. 다른 데는 부처불자만
다른 자는 붙여볼 자도 안 나왔죠. 그냥 위에만 불만 나왔지.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적정 이진광 세계라. 일체 보장함으로써 한계가 되고 가지가지 보배 옷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그 모양이 마치 집중강형과 같아서 금강저 금강저를 금강 신장 역사가 가지고 있는 금강저를 가지고 있는 이 저자 방망이 저자 금강저 금강저를 가지고 있는 신장을 집중강이라고 합니다. 이 발음을 저거든요. 방망이 저 금강철저이 금강저 인도에 가면 많이 팔죠. 가운데는 짤슴하고 이렇게 양쪽은 크고 사람 허리통 같이 요 궁둥이하고 어깨 이렇게 양쪽은 높고 허리는 짧지만 그런 것처럼 장구통 같이 생겼어요. 그런 건 이제 금강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이 그게 집금강이라요. 집금강 신장이죠. 그런데 그 형과 같아서 끝없는 빛깔 금강의 구름으로서 그 위를 덮어서 십사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변법계 승음 부처님이시나 여기는 뭐 열애세종이라고 안 나왔죠? 그냥 나와있죠? 이후에는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요 광명등이라 일체 장엄장으로서 한계가 되어있고 정화망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그 형상이 마치 만자의 형과 같아서 이 만자 맞아요. 한용운 이름자 만해 부처님 가슴에 이렇게 있어요. 독일의 그 나치스 그거가 진짜 그와 같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이걸 따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와전돼가지고 거꾸로 해놨죠. 저것이 정식입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절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이건 잘못 와전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이것은 요 궁둥이하고 어깨 이렇게 양쪽은 높고 허리는 짧지만 그런 것처럼 장구통같이 생겼어요. 그런 것은 이제 금강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이 그게 집금강이라요. 집금강 신장이죠. 그런데 그 형과 같아서 끝없는 빛깔 금강의 구름으로서 그 위를 덮어서 십사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변법계 승음 부처님이시나 여기는 뭐 열애세종이라고 안 나왔죠? 그냥 나와있죠? 이후에는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요 광명등이라 일체 장엄장으로서 한계가 되어 있고 정화망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그 형상이 마치 만자의 형과 같아서 이 만자 맞아요. 한용운 이름자 만해 부처님 가슴에 이렇게 있어요. 독일의 그 나치스 그거가 진짜 그와 같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이걸 따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와전돼가지고 거꾸로 해놨죠. 저것이 정식입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절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이건 잘못 와전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 정식이요. 이 만자가 대장경에 다 불교 대사전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두어야 원칙이라고. 히틀라가 그것이 이제 불교의 부처님 가슴에 있는 만자. 원래는 인도에 이것은 인도 고대에 가장 그 상서를 표하는 길상을 표시하는 상징적 존재라요. 우리나라에는 궁중에 가면은 이와 비슷한 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수놓을 때 뭐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 이런 식도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도 있고 비잔 같은 데 수놓는 거 또 이런 거 말고도 또 있죠. 뭐 만자와 비슷한 거 있어요. 만자와 비슷한 수놓은 거 고려 같은 데 옛날 궁중에 그 그런 거 이런 것도 내가 그런 거 아니라요. 이렇게 되었던가? 이것도 다 우리나라 좋은 길상을 상징한 이런 건 많이 놓죠. 고걸 상징한 건 아니라요. 이것도 다 길상. 인도는 고대 이거 만자. 그래서 구세주가 나오면은 가슴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다고. 서가열애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가슴에 가서 저절로 새겨 있어요. 그게 만자입니다. 길상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당나라 칙천 무후 때 만자로 글자를 만들었죠. 아까 그 자를 요자를 이제 거꾸로 썼네. 이걸 만자로 이제 칙천 무후가 그렇게 당나라 장수 2년에 이분이 당나라 때 집권할 때 당나라 왕으로 군림할 때 이렇게 만자 글자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게 길상 해운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을을공공이라고 을을공공은 이거라고 혼자 그렇다 좀 비결에 나오잖아요. 길 하나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을을공공을 찾아라. 을을 궁궁을 찾으라니까 폭격하는 원자탄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으니까 땅에 굴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을 떨궈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을을 궁궁은 약자다 약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그건 틀린 소리 같아요. 요게 을을이고 요 궁궁이고 약자로 글자로 또는 이런 굴, 굴택, 굴을 이렇게 을을 궁궁식으로 떨거라 방공호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거 다 틀린 소리야. 이게 요것을 상징한 거예요. 이것을 겹치면은 쌍으로 겹치면은 할궁자 둘같이도 보이고 을자 둘같이도 보여요. 그러니까 부처님 불도, 정법의 불도를 제대로 깨우치고 잘 닦아서 통달한 사람이라야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모든 재앙을 면하고 피란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해탈을 할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을을궁궁이 바로 만자 불교를 상징한 것으로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옛날 일정 때 불교 잡지에는 그것을 역설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약자로 해석하든지 저런 굴로 해석하는 그 말은 맞지 않다는 것. 팔랑개비 같이 가운데다가 뭐만 꽂으면 냥냥냥냥 잘 돌아가게 생겼죠. 회전도 잘하고 십자가는 멋대기 없죠. 십자가는 뼈대만 있지 이렇게 가에 돌아가는 것이 안 붙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 뺏기는 못하죠. 그다 묶어놓고 못 박아놓고 죽는 사형틀이지만 이 만자는 그런 게 아니죠. 만자는 참 십자보다 더 원만하죠. 십자가 다 있고 그 밖에 또 내규형탱이에 이렇게 그것까지 있으니까 더 원만하죠. 그래서 이것만 걸어놓아도 재앙이 없다는 부작 중에 최고 부작이라요. 호신부 중에 최고 호신부. 원래는 그 불이 타오르는 형상이라고 불경에는 나옵니다. 불이 타오를 때 불의 광명이 모든 일광 소독하듯이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을 글자로 이렇게 표상한 것이 만자라고 불경에 그런 말도 나와요. 불이 탈 때 이렇게, 이렇게 타올라가는 그 영상을 만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대 반자하고 항패 원강이라. 뭐가 그렇죠? 저런 것이 같은데 불조통계나 불조통기나 저런 옛날 불교 역사책에 대장경 가운데 중국 역사에도 나옵니다. 서가열애가 그렇게 서가열애의 그 표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슴에는 만자를 띄고 저 서가열애의 가슴에다 만자가 선천적으로 타고났고 항패 원강이라 모광자 모광자 안 틀렸죠? 항자, 항. 호황이라는 항자. 목에는 원강을 띄었어요. 부처님 저 목 주위에는 이렇게 둥근 광명이 항상 10길 이상 평소에 늘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것이 사불 범정이라 모든 사마 외에도 그런 사기는 아예 범접을 못해요. 부처님은 그 원광이 항상 나죠. 그래서 이리 원광대학교도 이 원광 딴 거요. 원광, 둥근, 광명. 옛날 원광법사 있죠. 신라 때. 화랑 5개를 말한 그것도 여기에 원광을 딴 거요. 경복신도 원광이라고 했죠. 광명이 둥글게 퍼져요. 아까 그물같이. 거미줄 그 바퀴같이 그 형상은 마치 만자의 형과 같아서 하나의 표상이지 무슨 원래는 글자가 아니라요. 많이 나무 향수의 구름으로서 그 유를 덮어서 십업을 잘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가지고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이름은 불가 최복력, 가히 최복할 수 꺾을 쳤자 꺾거나 굴복할 수 없는 힘, 널리 비추는 단기, 단기랑 돛대같이 높이 이렇게 서 있는 그 표치, 큰 표치죠. 그것을 단기라고 합니다.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청정, 변조, 세계라. 홍구사에 가니까 이제 단기가 두 개 하나, 탑전에 하나, 그대로 크게 세워놨대. 거기다 금칠하면 좋겠지만, 누런히 금칠함. 일본에 가면 금각사 절이 있거든, 경도에. 그래서 저 서울 수국사 주지 한자용 스님이라고 조그마한 산인인데, 108평 법당을 지었거든요. 그렇게 반대가 심하고 막 진정서가 막 깃발 치듯하고 그 주민들이 막 와서 대모를 해도 기어코 몇 년 만에 법당을 지었어요. 단청을 왜 안 하냐 하니까 단청은 금으로 싹 칠한다고. 그래서 생각이 들었대요. 도선단은 석굴 법당이 있어서 유명해가지고 청담씨님 그 컨스님이 계셨고 옛날 도선국사 계신 데라서 유명해졌는데 투국사는 유명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당 108평을 황금으로 싹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일본의 그 금박사보다도 더 유명하게, 일본의 그 금박사는 조금만 하잖아요. 108평 어짜요.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하게 관광지로 아주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는 적어도 이렇게 배짱이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잘 짜네요. 그러자 통사도 금칠로 좀 누렇게 좀 해놓으면 더 좋겠지만 검은 철주라서 조금 덜 보이더만. 보조당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청정광 변조라.
무진보 고운 만유왕으로서 한계가 되고 종종향념 변화에 의지해서 머물러가지고 그 모양이 거북 껍질의 형과 같아서 국악도 보기 좋죠. 가물면 논바닥이 갈라진 것이 거북등 같이 갈라진다고 그러죠. 거북등도 그 묘하게 그렇게 착착 갈라져 원래 지형적으로 그래요. 가령 저 물이나 뭐 성류굴에 그 돌고름 같은 거 떨어지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죠. 물도 그렇고 얼음도 그렇고 그렇듯이 갈라지면은 거북등 같이 갈라져. 그런 형과 같아서 원광 만이윤 전단의 구름으로서 그 유를 덮어서 16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 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청정 일공덕왕이십니다. 이후에 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세계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 미진수 세계를 지나니까 어? 엄청난 세계 아니요? 거리가 뭐 장거리요 장거리.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장엄장이라 일체 중생형, 중생형과 똑같은 동물형, 사람형 여러 가지 그런 바다의 그 수족형 그런 만이왕으로서 한계가 되어 있고 광명장 만이왕 바다에 의지해서 머물러서 그 형이 팔각이고 파루가 되고 모퉁이 웃자 일체 눈이산 오장엄 화수 그물로서 그 유를 두루 덮어서 17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무예 지광명 변조 시방이십니다.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미진세계라. 일체 수묘한 상어 장엄으로서 한계가 되어 있고 중요 화 사자 자리 바다의 의지에서 머물렀습니다. 모냥세가 모냥이 후술영락과 같아서 일체 보배 향만이 왕 원광의 구름으로서 그 유를 덮어서 18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한량없는 방편 최승장이십니다.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청정광 보조세계라. 무진 보은 만이왕을 내는 것으로서 한계가 되어 있고 우량한 색깔 향념 순리산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그 형상이 보화 선포와 같아서 보배꽃이 돌아서 분포하는 것과 같아서 끝없는 빛깔 강령 만이왕 제청 구름으로서 제청보관이나 제석궁의 푸른 청색의 옥돌 같은 그런 옥이라요. 그런 제청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 구름으로 그 유를 덮어서 19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조 법계, 법계를 두루 비치는 허공광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보염이라 보광명 1월 도로서 한계가 되어 있고 일체 모든 하늘형 만이왕 바다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그 형상이 마치 보배 장엄과 같아서 일체 보이당을 보이당 구름과 및 만이 등장 그물로서 그 위를 덮어서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그러니까 20중 화장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다 나왔어요.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두루 둘러서 순위를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복덕상 광명이라 화장세계가 20중 화장세계요.
20중이라서는 20겹으로 된 화장색이에요. 화장색이라 20중이요. 20층 같이 어째서 20으로 되었느냐. 열이라서는 무진수고 두 가지 행과 지를 상징한 것도 되고 또는 근본지와 후득지를 상징한 것도 되고 본각과 시각 둘 전부 다 두로 무진한 법을 상징해서 이식중이겠죠. 중생계와 부처님 세계도 두 가지 그것도 둘이니까 둘이 십중으로 되어 있는 이식중이죠.